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빨리 시작하시죠. 증시 염탐정. 네, 염부.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제 아내도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하는 얘기를 오늘은 좀 더. 아, 민현 씨? 네. 네. 그 어제도 보니까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오고 네. 이분이 진짜 백인지 오늘 제가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백이.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아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해요. 네. 네. 일단 일정 좀 말씀드리고 네. 네. 또 시장 보고 또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이제 오늘 뭐 저녁에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그 ISM 제조업 지수 좀 발표되고 역시 그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근데 증권사마다 이게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어떤 데는 민주당이 이기면 호재다, 어떤 데는 또 민주당이 이기면 뭐 하락한다. 특히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는 민주당 승리하면 미국 S&P 500 지수 10% 폭락할 거다. 네네. 이게 다 얘기들은 좀 다른데 뭐 그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이 승리하면 당연히 규제 이슈, 뭐 증세 이슈 나올 거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금리 오르고 경기 민감주들한테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친환경주들한테 또 호재잖아요. 엄청 호재겠죠. 네, 그래서 섹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시보다는 좀 이렇게 업종에 주목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장 마감 때 이제 중국에서 MSCI 12개 기업 정도가 이제 제외됩니다. 지수에서. 네. 제외가 되면 어제도 보니까 일부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에코프로 BM이나 녹십전 SKC 같은 기업들이 어제 사실 물론 이제 이벤트도 있었죠. 당연히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백신 얘기 때문에 급등도 했지만 이들 기업들이 뭐 대신 또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루머도 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관련돼서 좀 어떤 또 움직임들 나올지, 그러니까 MSCI 중국 기업들이 제외되는 건 사실 그 빈자리를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메꾸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좀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5.6조 원. 그래서 일단 개인 매수는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자, 시장 이제 예상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져서. 일단 오늘 오랜만에 좀 개파락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1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일단 한 0.7, 코스닥은 뭐 크게 영향 없는 것 같아요. 0.99포인트. 어제 코스피가 정도. 워낙 많이 올랐죠. 네, 뭐 정말 어제 갑자기 한 10시부터 그냥. 그러니까 네. 우리 얘기할 때는 약간 네. 마이너스였는데 네, 약간 마이너스죠. 근데 그때부터 뭐 자동차, 뭐 전기차 뭐 할 것 없이 그냥 반도체, 삼성전자가 또 갑자기 불을 뿜어가지고 네.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에너지, 네. 저 이노베이션 뭐 이런 네. 거 아우. 네, 장 일단 이제 그 국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당연히 좀 하락 출발할 텐데 과연 오늘도 좀 이 개인 투자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증시를 또 올려버릴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출발은 지금 LG화학이 약간 강보합 출발했고 어제 좀 급락했죠. 그 셀트리온이 네. 오늘 일단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 그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13일 날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코로나 중화항체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예. 1월 13일 날. 그래서 그날이 좀 빅 이벤트 좀 대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 하이닉스가 좀 1%. 어제 마이크론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그 D램 업체들 주가 하락 영향 좀 받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1.4%. 그다음에 오랜만에 음식료가 좀 강하네요. CJ 제일제당이 한 1.6%. 아우 거기 뭐 네. 비비고 이런 거 엄청. 네. 뭐 엄청 저번에 약간... 말씀드린 거 비비고만 1조를 팔았다고 하네요. 만두만. 만두만 1조. 맛있어요 거기. 아, 왜냐면 다른 뭐 이런 얘기할 그렇지만 예전에 팔았던 만두 네. 유명한 거 있었거든요. 네. 고향만두. 그거 고향만두 먹으면 거예요. 약간 네. 트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소화가 잘 됩니다. 아니, 뭐 저는 상관없는데. 아,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오랜만에 음식료 대장주인 제일제당 좀 강하고 예. 금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고려화연이 한 1.6% 정도 지금 상승했고 그 외에는 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급등했던 녹십자가 4% 급락했고 증권주 키움증권 2% LG전자도 한 2% 정도 네. 하락하면서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약간 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오전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또 수소 뭐 전동차 얘기하신 전동차 다 바꾼다고 예, 전동차 예. 얘기했죠. 그래서 7% 오늘 또 추가로 급등하고 있고 예. 어제 또 상한가 갔었던 현대위아가 예. 이 참 무거운 기업들이 진짜 요새 20% 예. 오르는 게 위아 모비스 뭐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OCI하고 DBI텍이 한 2% 정도 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앞서 셀트리온 말씀드린 대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알서포트가 지금 2.3%인데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7일날 그 뭐 비상 경제 상황을 좀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좀 속보 나온 거 코로나 보니까 관련해서 코로나가 일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알서포트가 주로 또 일본 그 NTT 도코모가 대주주예요. 네. 그쪽에 매출 비중 높아서 아마 원격 관련해서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어제 아까 그 박평자 부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평택 공장 방문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뭐 뉴스도 나왔지만 원익 IPS 그 장비 입고식이 있었나 봐요. 아, 그 시간에? 네, 그때 이제 그걸 또 장비를 증착 장비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것 때문에 원익 IPS가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 쪽의 대표, 장비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네, 원익 IPS는 뭐 생소한 이름이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네, 맞아요. 그런 사소한 사인까지도 놓치면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 3% 올라가길래 왜 올라갔나 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기사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예, 그 외에는 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덕산 네오룩스 어제 좀 강했던 2차전지 LNF 또 에코프로 네. 이런 기업들은 오늘은 좀 일단 하락하고 있고요. 다시 지수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뭐 많이 빠지진 않지만 일단 하락입니다. 2,927포인트 네. 마이너스 0.57% 코스닥은 거의 약보합이고요. 마이너스 0.1% 네. 뭐 일단 미국 증시 좀 따라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삽니까? 예. 근데 오늘은 좀 매수 광고는 약한 것 같아요. 한 1,300억 정도 사고 있고 어제 엄청난 매도를 했던 그 기관 투자들은 오늘은 오랜만에 한 300억 정도 연기금이 좀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274억 정도 연기금이 지난해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막판에 많이 줄여놨는데 네. 올해 연초에 좀 다시 편입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그 콜드체인 관련주가 오늘 1% 올랐고 전선 관련주가 한 1%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때문에 오늘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어제 좀 약했던 기업들이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반전하네요. 네, 확실히 바이오가 큰 영향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오르면서 그리고 반대로 어제 강했던 뭐 2차전지 또 LED 또 반도체 대표주 이런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또 뭐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다 일제히 하락세로 좀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어제 오른 기업들 쉬어가고 어제 부진했던 바이오 일단 반등하고 여기 일단 오늘 오전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운수장비 저 쪽에 현대 모비스가 다시 달리는군요. 보니까. 네, 모비스가 네. 사실 뭐 작년도에 워낙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가격 매력도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7월 이후에 보니까 일자선 일자. 네, 한일자 딱. 네. 그러다가 어제 딱. 네. 그죠? 현대 기아차 막 달릴 때도 못 가더라고요. 못 가서 네. 이게 왜냐면 지배구조 문제 이게 네. 이게 불리하다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제 12%가 올랐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코스닥 뭐 1월 효과들 얘기들 많이 좀 기대를 하셨는데 네. 사실 1월 효과가 좀 뭐 많은 증권사에서도 전망들이 나왔는데 예. 어제만 보면 코스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르긴 했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잖아요. 네. 사실은 코스피 그냥 억지로 따라간 느낌 들 정도로. 네. 근데 그게 뭐 그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1월 달에는요 그 11년 동안 평균치를 낸 데이터가 있는데 코스피가 0.7% 올랐고요. 1월에 네. 코스닥이 2.6%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이건 검증이 된 예, 이슈긴 한데 예. 어제 1월 4일 날은 너무나 달랐잖아요. 반대로 갔네. 예, 반대로 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 때문에
일단 코스닥 종목들 많이 비워놓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연초되면 다 채워놔요. 그런 효과들이 좀 컸고, 또 개인 투자들이 정책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게 주로 코스닥도 테마주나 그런 걸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어제도 보셨지만 현대모비스나 최근에 LG전자나 대형주 사도 그러니까 중소형주 못지않은 수익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 어려워요. LG전자가 상한가를 쳐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굳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이쪽으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쏠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1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그냥 대형주 쪽으로. 개인의 투자 성향도 네. 많이 달라졌고 네, 29, 30일 날 코스닥을 많이 샀죠. 네,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28일까지 판 거를 다시 29, 네. 30일 날 다 담아놔가지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산 네. 거라.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뭐 대형주다 소형주다 이거보다도 개인들의 그 좀 식성이 이제는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좀 준비해온 이슈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올해 이제 지난 연말에 좀 나왔던 뉴스긴 한데 올해 이제 세계 경제를 좌우할 7대 이슈를 좀 그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코로나19 백신은 결국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 경제 플러스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바이든오믹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할 텐데 결국 많은 분들이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재정을 확대하고 증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다르게 다자주의 여러 나라과의 협력을 해서 경제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겠다는 뭐 의지가 좀 강하고 거기다 친환경 기조까지. 예, 이게 좀 바이든오믹스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쌍순환 네. 뭐 예전에 뭐 안유화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외순환 같은 경우는 수출과 개혁 개방을 한다는 거고 예. 내순환은 이제 내수 시장을 성장시켜서 양축으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내수 시장 부양에 좀 초점을 맞추는 좀 정책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미중 인권 문제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이후에 이제 바이든도 계속 중국과 갈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라 민주당은 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그 오필림이라는 회사도 제재를 해버렸죠. 이 애플 아이폰 카메라 만드는. 예.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유럽 내에서도 유럽의 독일 같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 강국은 성장을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밑에 남유럽 국가들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그 나라에 따라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이제 백신 접종 속도만 봐도 나중에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인데 결국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좀 대세다. 이렇게 좀 일곱 가지 이슈로 좀 제시 그 한국은행에서 좀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네.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노코 연구님이 혹시 이 얘기 하셨나요? 이제 못 들어가지고 폴더블 그 아이폰 나온다는 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하셨나요? 또 폴더블 또 하면은 네. 지난 11월 달에 재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접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아, 폴더블 이제 접어버린다고 너무 잔인한 말인데 네. 분위기 좀 화기애애하게 하느라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폴더블폰한테는 좀 좋은 뉴스 같아서 네. 그 아이폰도 결국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 국내 유수의 이제 한 두 군데 전자신문 매체 쪽에서 나왔는데 그 폭스콘이 아마 조립을 할 것 같습니다. 애플 폴더블폰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네. 폭스콘이 이제 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음새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폴더블폰 그렇죠. 그거를 한 100만 번 정도 수명 테스트를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갔고 아마 2022년 말이나 2023년도에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은 그 디스플레이 두 개를요. 힌지로 통해 가지고 그냥 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책처럼 예, 접는 위아래로 나누는 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분들 그 약간 이제 화장품 컴팩트처럼 그렇죠. Z 플립이죠. 그 모양으로 두 가지를 좀 내놓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는 OLED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삼성 OLED 쓰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미니 LED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네. 어느 걸 채택할지 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 폭스콘 얘기 나왔으니까 폭스콘이 지금 그 바이튼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뭐 이 유명한
그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네. 지금 유동성 위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정도의 자금 투입을 좀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폭스콘은 아무래도 애플하고 관계가 밀접한데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애플카를 좀 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애플이 좀 전기차 시장도 뛰어들 수도 있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그 이미 네.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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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폭스콘이 투자한 게 아마 그쪽과 연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게 IT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까지 이렇게 좀 뛰어들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증권사 보고서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저는 사실 그 이쪽 엔터사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이쪽에 너무나 관심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딸이 지금 뭐 아이돌 수업 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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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온라인 콘서트 전성 시대라고 이제 KB증권의 이선아 연구원이 쓴 건데 작년에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엔터 회사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로 오히려 좀 돈을 벌어버린 거죠. 돈을 더 벌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스테디움에 넣어놓으면 많아야 5만 명인데 맞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보니까 뭐 100만 명, 1000만 명 보니까 대관료도 안 들고 예. 그러니까 비용이 없어요. 맞아요. 비용이 싸지 비용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좀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취소가 많이 됐는데 그게 990건이라고 합니다 총. 아 그래요. 그래서 금액으로 네. 따지면 1,619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그 SM과 JYP가 8월 4일날 세계 최초 온라인 콘서트 전문회사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은 그 회사를 설립을 했고 네.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유료 온라인 공연을 좀 시작을 했고 YG엔터는 11월 20일날 유튜브 뮤직과 손잡고 이제 온라인 전용 콘서트 브랜드 팜 스테이지라는 상표를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BTS 빅히트도 2020년 이제 12월 31일 날 레이블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저는 레이블 봤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딸이 그 거기 BTS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빅히트에 소속된 그 뉴이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그 소속 연예인 중에 한 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뭘 보고 있나 봤더니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시간에 보통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상파 방송 이렇게 나오면 그때 막 시상식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방송을 안 봐요. 그냥 이런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그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내고. 그러니까 제아의 종이 울리는 그 시간에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연 부장님 여기 출연료 거기에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온라인 콘서트가 활성화되면 네. 엔터사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Q가 이제 어쨌든 늘어나고 거기다 네. 올해는 백신이 나와서 하반기에 아마 오프라인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이게 활성화되면 올해 하반기엔 실적이 또 점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연구원님이 좀 짚어주셨으니까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올해는 오프라인까지 좀 가미될 수 있다는 것도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엔터주는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속해 있는 뭐 예를 들면은 BTS에서 네. 뭐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 멤버들 간에. 근데 이런 걸로 좀 그거를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들도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이제 남자 연예인들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군대도 가야 돼요. 맞아요, 군대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그 뭐죠 이제 활동에 이제 그 단절을 가져오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유닛 활동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빅뱅이 빅뱅도 군대 많이 갔잖아요. 빅뱅도 이제 뭐 사실 무리를 많이 빚어서 예전만치는 않지만 한참 전성기 때 보면은. 그 지드래곤 혼자 그냥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 하는데 네. 거기 뭐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빅히트도 군대 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또 나머지 멤버들이 또 건재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연예인들 사고 문제. 맞아요. 그 이게 사고. 이거는 예측이 안 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군대는 요즘에 그 기간 단축이 많이 돼가지고. 아 맞아요. 막 한다고 머리 깎고 막 팬들 모여서 막 하는 맞아 우리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뭐 지나도 보면 어 맞아요 벌써 복귀했다고 그런 것처럼 뭐 3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예. 그 예전 같지 않게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이미지가 또 더 좋아지니까 아 그렇지 네. 긍정적인 예.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댓글 왔는데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90만 명이 샀대요. 90만 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네. 잠실 운동장에서 하면은 아 네. 5만 명 잡고 5만 명인데 5만 명 잡고 몇 번을 해야 돼? 거의 뭐 20배네요. 20번 해야 되는 네. 20번. 네. 물론 단가가 싸다는 것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콘서트 가격. 근데 그거 감안해도 굉장한 수치.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서 네. 직접 이제 그 콘서트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비싸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멀리서 하니까 네. 이건 아마 좀 유망한 네.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거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이 산업 구조 하나를 네.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뭐 많은 얘기들 나왔지만 이제 SK증권의 구경회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자료 빗대서 얘기해드리면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가 막 이제 급등했을 때 뭐 동학개미 운동 펼쳐졌을 때 대부분 그랬거든요. 증권사 실적 3개월 반짝하고 말 것 같다. 왜냐면 과거에 다 그랬거든요. 네. 잠깐 반짝. 근데 그게 벌써 한 지금 6개월 이상 거의 지금 아 거의 9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만큼 거래대금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증시 참여가 이어진다면 네. 증권 업종도 계속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자료를 쓰신 거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작년 12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까지 다 합쳐가지고 일평균 38조 원 기록했는데 이게 전고점이 지난 8월 달에 34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지금 증권업종 실적은 당연히 4분기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작년 평균 일평균 거래 대금도 26.4조 원.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올해는 좀 감익할 걸로 얘기는 했어요. 한 22.7% 정도 감소해서 20.4조 원 정도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도 이런 뭐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증하고 나서는 일평균 거래대금 이제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 과거 평균과 대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올해도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권업종도 좀 올해 한번 뭐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올해 한국 증시 3대 키워드로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이 꼽아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CGV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C가 순환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종목들이 하나의 주도 섹터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주도주가 가고 나면 좀 덜 오른 기업들이 또 순환하면서 가는 서큘레이트 한다. 예, 왜냐하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예.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그 G는 그린 친환경 그다음에, 순환 그린. 네, 그다음에 V는 백신. 백신 관련해서 이제 CMO 업체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대표 백신 업체들. 네.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 이런 보고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노코 연구원님이 가시기 전에 잠깐 삼성자 잠깐 이제 가시기 전에. 아, 그 김경민 의원이 뭐 10만 전자를 네. 넘어서는 저 목표가 상향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그. 바로 그냥 요약해서 좀 가져오긴 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11만 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어제 박유학 키움증권 애널리스트가 처음 10만 원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또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11만 천만 원까지. 근데 이게 적정 주가 산출한 게 되게 좀 독특하세요. 뭐냐면 네. 목표 시총이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500조 넘었거든요. 보통주 기준으로. 네. 근데 목표 시총 660조를 잡았는데 이걸 각 사업부별로 그냥 PER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 있죠. 이 전장 부품 회사 네. 예전에 인수한 네. 하만의 PER을 30배로 적용했고 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포함해서 이걸 25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알기로 항상 10배가 윈 줄 알았는데 네. 김경민 연구원은 20배로 잡아 버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걸 읽어 봤는데 저도 정확한 이제 의도는 모르겠지만 네. 중국 기업의 진입 리스크가 없어졌다. 아, 예전에 중국이 항상 여기 칭화윤이 네. 이런 거 다 망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10배가 아니라 20배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간단히만 적으셔서 제가 정확한 팩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메모리는 20배 주셨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15배 핸드폰은 10배 줬어요. 가전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부별로 나눴는데 어쨌든 파운드리와 메모리 쪽을 최소 25배 이상 줬고 여기서 특이한 게 목표 시총 660조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각 사업부 더하면 520조가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 140조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선주 60조를 빼야 됩니다. 그럼 한 80조 정도가 남을 텐데 그 중에서 순현금이 지금 현재 보면 이 삼성전자가 100조 원 정도가 돼요. 순현금. 근데 순현금에 가치를 두 배로 올렸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현금을 예전엔 그냥 둔 게 그냥 둬서 일부 배당을 줬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배당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연간 배당이 9.6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20조 원까지 늘릴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배당 이슈만 이게 가미가 되면 순연금의 가치를 두 배로 적용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한 660조 나온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보고서 보실 때 그냥 단지 111만 원, 그러니까 11만 천 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보면 되게 좀 재밌어요. 근데 이게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이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는 거고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거가 맞는, 좋긴 한데 네. 댓글에 이렇게 그냥 아 그리고 그건 연부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거 사실 일하면서 네. 보고서 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 찾아서 보는 거 흥미롭네요. 진짜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본인이 꼭 매매 안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꼭 보고서는 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내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의 주가 흐름에 따라 증시가 방향이 바뀌니까 꼭 본인이 관심 없더라도 네.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아까 제가 셀트리온 13일 날 이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갤럭시는 15일 날 출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오르잖아요. 그런데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안 오르는 LED 가격도 아까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한 5% 정도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IT 부품이요 다 지금 쇼티지 같아요.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IT 산업 전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IT잖아요. 그렇죠. 부품 이쪽인데 이쪽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상당히 좀 국내 IT 업종한테도 좋은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장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 뭐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정 자체가 점점 고난이도가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는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네. 되는 거기다 중국을 미국이 아예 차단시켜 버리니까 추격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부장님이 확실히 잘하네요. 네, 제 아내가 이제 팬으로 남는 거를 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어쨌든 지금은 다시 좀 낙폭을 네. 아까도 보합 플러스까지 났었거든요. 거래소도 네. 네, 나스닥 아니죠 코스닥도 지금 다시 0.1% 이상 그리고 거래소는 0.25% 정도 마이너스 권역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급 등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가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크게 빠진 게 투자 심리에 약간 조심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둘째 날 아침에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근데 오늘도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역시 공격적이네요. 공격적. 지금 아까 좀 오늘은 소강 상태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양 시장 합쳐서 5천억 넘었어요. 와. 매수가. 아 지금 뭐야? 24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빠지니까 기다렸던지 또 사버리시는 그래요. 정말 이 개인 투자분들의 예. 매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빠지면 샀는데 어제 딱 보니까 어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더라고요. 야 그거는 아니 3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거는 아 위험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빠지는 날 많이 맞아요, 사고 맞아요. 많이 네. 오른 날 좀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어제는 오를 때고 꽉 했는데 어쨌든. 보시죠. 네. 뭐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자, 오늘도 또 증시에 관해서 여러 이슈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